안녕하세요. 요리사 김한송입니다. 오늘은 사과 농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. 모처럼의 휴일, 콧바람 좀 쐬러 뉴욕 인근의 사과 농장으로 가는 중입니다. 저희 집에서 2시간 거리, 100마일인데요. 한국으로 치면 서울 대전 정도의 거리네요. 미국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입니다. 한국 휴게소에는 정말 맛있는 먹거리들이 참 많은데요. 미국의 휴게소에는 정말 먹을 게 없답니다. 잠시 그냥 쉬어가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휴게실?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자세히 보아도 크래커와 팝콘이 전부여서 얼른 뜹니다. 2시간 걸려 도착한 로즈 힐 팜. 한국말로 장미 언덕 농장이네요. 1798년도부터 시작했다는데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. 업스테이트 뉴욕은 사과가 많이 생산이 되는 동네라서 이곳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인근에는 사과 농장들이 많답니다. 떨어진 사과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았는데요. 이 사과들을 활용해서 애플 사이다를 만들어 봅니다.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왔던 메인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. 건물을 앞뒤로 시원하게 터놓아서 전망이 참 좋네요. 메인 바에서 애플 사이다를 구입하고 어디든 앉아서 즐기면 되는데요.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. 사과를 테마로 한 곳이라 사과와 향초도 있네요. 먹거리는 특별한 건 없이 칩과 크래커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좀 아쉬웠어요. 애플 사이다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랍니다. 쌉쌀한 맛이 정말 좋은데 요 맛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답니다. 한국으로 치면 막걸리 같은 녀석이죠. 미국에서도 매니아층만 많이 즐기는데요. 점점 그 층을 넓혀나가는 중이랍니다. 저도 얼른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다 한 잔을 주문해 봅니다. 신선하게 채워준 애플 사이다, 7불. 아까 봐둔 전망 좋은 자리로 향해 봅니다. 사이다랑 함께 곁들일 칩 두 가지도 구입했습니다. 바비큐 맛 칩이라서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맛은 평범하더라고요. 칩에 바비큐 시즈닝을 좀 뿌려놓은 그런 맛. 요 크래커가 맛있었는데요. 자두와 대추를 넣어 씹히는 맛이 참 좋더라고요. 또 뭐가 있나 다른 곳도 둘러봅니다. 이제 곧 다가올 할로윈을 위해 사이즈별로 판매 중인 호박들도 보이네요. 가격도 가장 큰 게 12불이니 참 착한 가격이었습니다. 농장에서 재배되는 사과를 직접 피킹할 수도 있는데요. 한 바구니에 25불 정도라 신선한 사과를 담아가기에는 딱 좋았습니다. 사과 농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그것이 남았죠? 사과 농장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팜에 가면 꼭 요 녀석을 판매하는데요. 바로 애플 사이다 도넛이랍니다. 애플 사이다를 넣고 만든 도넛을 기름에서 튀겨낸 뒤 갈색 설탕을 듬뿍 뿌려서 먹는 맛이란 한국의 옛날 도넛츠와 비슷하죠? 6개에 8불이라 가격도 착한 애플 사이다 도넛. 진한 아메리카노와 곁들이면 정말 맛있답니다. 오늘은 뉴욕 인근에 있는 팜에 다녀왔는데요. 앞으로도 좀 더 미국의 일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요리사 김한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